해봤고. 그래서 나도 생각했던 게 고무줄 놀이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들. 그렇지, 그런 것도 있겠네. 신데렐라 노래도? 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겠지. 그런 거 있잖아요.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고무줄하면서.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. 고무줄에? 있긴 있었어. 네. 다리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넘으면서 막 같은 거 하면서 하던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구나. 장난감 기차. 뭐 이것도 있었던 것 같고. 단계별로 있었지. 어려웠지. 얼핏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데? 그렇지. 그. 고무줄 넘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다는 애들이, 꼬마들이. 그것도 여자애들 아니에요? 여자애들. 또 하나 이제 만화 주제가였어. 만화 주제가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옛날에 그 장르가 일단 제일 우리가 많이 보던 거는 로봇물이 많이 봤었잖아. 그렇지. 그 아톰. 그 뭐 아톰 마징가 짱가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뭐 기타 등등 막 그 다 그 로봇물 하고 그때 막 히트 쳤던 것 중에 하나 이 순정물 그지 캔디라든지 그치. 뭐. 빨간 머리 앤이라든지 뭐 그런 류 뭐 그런 류들도 있어. 근데 나는 그걸 몰라. 캐산을 몰라. 캐산을 몰라? 왜냐하면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게 서울 애들이 와서 시골이라는 거고요. 캐산이 안 나오는데 서울 애들이 캐산 얘기하잖아. 잠깐만, 캐산이 TBC였나?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TBC가 캐산에 그 뭐 이렇게 막 표범 같은 거 뭐 이런 개 개. 개. 그게 캐산의 편이지. 캐산에 키우던 개가 개도 죽어서 그걸로 개주된. 아, 캐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고급져 보이더라고. 아, 그래? 그때. 대구에는 캐산 안 나와. 캐산 조금 고급져. 아, 캐산 얘기하면 어떻게 고급지? 아, 캐산을 모르네, 얘가. 그게 있을까? 근데 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캐산의 개 이름이 좀 특이해. 아, 그래? 뭐지? 뭐였더라? 캐산의 개 이름이. 너는 못 봤다면서. 아니 만화책으로 봤다니까. 아, 제목이 정의의 계산이었습니다. 아, 야감 느낌. 아우, 좋은 사람들. 보란시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았어? 그 뭐지? 가나 초콜릿? 가나 초콜릿? 가나 초콜릿 주제음악 기억나? 200원이었어. 끝날 때 메이저로 끝났어. 마이너였다가 메이저로 끝났어. 이렇게 해서 이건 약간 떨어지잖아 멜로디가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해서는 뭐 해야 될까? 그런 느낌? 스타카토로? 메조 스타카토. 그것도 있고 스크류바도 있고 꼬였네. 이상하게 꼬였네. 그래. 맞아. 그지? 스크류바 이집트 아라비아스럽게 뭐 그지? 끼끼 맞아. 그지? 비비 꼬였네. 꼬였네. 나 왠지 끼끼로 하고 있어. 새콤달콤해. 맞아. 그게 박수동 선생님 만화였나? 박수동. 박수동 선생님 만화였지. 기대된다. 이상하게 꼬였네. 롯데. 스크류바. 끼끼 꼬였네. 새콤달콤해. 사과맛 스크류바.
고급진 음색과 이 웃김이 동시에 있어요. 21분에 480원입니다. 20일에 480원. 와우.